이것만 이해하게 된다면 벤치프레스를 배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벤치프레스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어깨가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가면 안 되냐고 물어본다면 위험하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어깨가 앞으로 나간 상태를 전인이라고 합니다. 가상의 벽이 내 쪽으로 다가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 벽을 어떻게 밀 건가요? 펀치를 할 때 어깨가 앞으로 나가지 않나요? 체조 선수들은 어깨를 전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등 운동을 할 때 어깨를 앞으로 빼지 않나요? 우리의 어깨는 앞으로 나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틀렸다고 의심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오늘은 제가 벤치프레스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목을 확장시켜 드리고 그로 인해서 벤치프레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프레스 동작의 이해도를 높여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의 벤치프레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업을 하다가 어깨를 다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어깨를 다친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푸시업과 벤치프레스가 비슷해 보이지만 벤치프레스는 이 벤치를 이용한 프레스 동작을 해야 하기에 맨몸 운동인 푸시업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벤치를 잘 이용해야 정말 제대로 된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 쪽으로 가상의 벽이 다가옵니다. 나는 이 벽을 밀지 못하면 죽습니다. 어떻게 밀 겁니까? 아마 몸을 최대한 앞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벽을 밀 겁니다. 이번엔 내 등 뒤에도 벽이 있는데 내 앞에서 벽이 오고 있습니다. 못 밀면 몸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밀 겁니까? 이번에는 내 등 뒤에 벽을 이용해서 아마 벽을 밀게 될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푸시업과 같습니다. 내 등 뒤에 구조물이 없으니 몸을 최대한 앞으로 빼서 벽을 미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내 등 뒤에 구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벽을 미는 것입니다. 푸시업에서는 등 뒤에 구조물이 없어서 등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날개뼈인 견갑골의 움직임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등 뒤에 구조물이 없는 푸시업에서는 날개뼈의 움직임이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에 프레스라는 동작이 어깨에 전혀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즉, 어깨 이 전인이라고 불리는 동작이 어깨 입장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동작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벤치프레스에서는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벤치프레스는 벤치를 이용한 프레스 동작입니다. 그렇기에 푸시업과 달리 등이 벤치에 붙어 있음으로써 날개뼈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게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어깨에 부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등 뒤의 구조물인 벤치를 잘 활용하면서도 어깨의 움직임을 적절히 제한한 프레스라는 동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푸시업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어깨의 전인과 후인이라는 동작이 벤치프레스에서는 벤치에 의한 제한으로 인해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깨를 벤치라는 구조물에 고정을 시켜버리고 프레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좋지 않은 운동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깨의 움직임을 제한한 채 프레스를 하기에 그 모션을 일상생활에서든 다른 운동에서든 거의 쓸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역도 영웅 류 샤오준이라는 선수는 벤치프레스가 자신의 어깨를 뻣뻣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은 벤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인 우리들이 벤치프레스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헬스장에서 하는 대부분의 밀기 운동이 이 등을 벤치에 대고 하는 운동이기에 바벨 벤치프레스를 마스터한다면 그 어떤 밀기 운동이라도 쉽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어깨를 벤치에 박아 넣어서 움직이지 않게끔 해야 어깨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개뼈를 가운데로 모으는 후인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어깨를 뒤로 뺀 다음 벤치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가 위로 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강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어깨를 조금 더 안전한 고정점에 위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정점이 움직이지 않는 게 벤치프레스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벤치프레스를 배우면서 후인 하강을 해라, 숄더 패킹을 해라, 체스트업을 해라 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이해하게 된다면 벤치프레스를 배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벤치에 다리를 넓게 벌리고 앉은 뒤 다리가 90도가 되게 눕습니다. 이때 바벨은 눈 위 또는 목 정도의 위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손으로 벤치를 잡고 상체를 들어서 등 상부를 고정시킵니다. 이때 등을 가운데로 모으고 아래로 내리는 후인 하강을 한 채로 등을 고정시켜야 하고, 그랬다면 목 쪽에 있는 등 상부가 벤치에 닿고 허리 쪽 등은 뜬 채로 손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땅을 강하게 누른다는 느낌 또는 바닥을 찢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에 힘을 줘서 상체가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세 번째, 바벨을 손의 최대한 아랫부분에 위치시킵니다. 마치 바벨을 손바닥으로 친다고 했을 때 어느 부분으로 치면 손목이 가장 덜 아플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최대한 아래로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벤치프레스는 마치 바벨에 펀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을 강하게 움켜 잡습니다.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잡는데 바벨을 내렸을 때 팔꿈치가 90도 정도가 이루는 각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바벨을 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밸런스가 맞춰지는 어깨 바로 위로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바벨을 명치나 젖꼭지 부근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내린 다음 다시 그 역순으로 밀어 올리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벤치프레스는 벤치라는 구조물을 잘 활용한 가장 기본의 밀기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잘 이해하고 잘 마스터한다면 모든 밀기 운동이 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등받이가 필요 없는 케이블 체스트 플라이, 딥스 같은 운동들에서는 후인 하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마지막에 살짝 전인 동작이 일어나는 것이 가슴을 더 수축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이외의 대부분의 프레스 운동은 등받이가 있기에 어깨의 움직임을 제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3대 운동은 기본 운동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기본기를 배우고 어떤 개념을 배워야 다음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기본 운동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다면 다음 응용 문제들을 푸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기본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거기에 숨겨진 기본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더 빨리 하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 집 넘어갈 뻔했어요.